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파워 엔돌핀 건강 전도사 김정옥 강사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행복과 건강을 드리러 왔습니다. 여러분, 반갑죠? 여러분, 반갑게 함께 인사하시는 분은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요, 비트 칩을 만들었어요. 너무너무 아주 제가요, 뿌듯해서 혼났어요. 웃어봐요, 여러분. 웃고 살아야 돼요. 무조건 웃자, 웃자. 여러분,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그러면 마음문이 열려서 이 요리와 함께 하면서도 엔돌핀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댓글 남기시면 복 많이 받습니다. 감사하면 여러분 꼭 남겨주세요. 이렇게 피트가 이렇게 껍질을 까기 전에 너무 못생겼어요. 미워요. 색깔도 그렇고. 그런데 까고 나면 속이 정말 예쁘고 아름다워요. 그렇죠? 붉은 그 색깔이 정말 빨간 색깔이 너무 곱고 아름다워요. 저 색깔이 우리 몸을 그렇게 건강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한 요리, 제가 이 아래 설명란에 보면 비트 생채니 뭐 요리 한 것도 나오고 비트의 효능도 나오고 하는데요. 비트 칩 오늘은 만들어서 볼 테니 딱 끝나면 밑에 아래 더보기 코너에 보시고 참고하시고 비트 요리 자주 드시면 좋습니다. 근데 비트를요, 싱싱한 거 사면요, 막 2-3천원 해요, 하나에. 그래서 그렇게 사지 말고, 저는 3천원 갖고 3개를 샀어요. 저렇게 있을 때, 만났을 때, 여러 개를 사는 거예요. 5개도 사고 막 그러는데, 이번에 그냥, 이것저것 산 게 많아서, 3개만 샀어요. 그래가지고, 실컷 말리기도 하고, 볶아 먹기도 하고, 아주 여러 개를 해 먹잖아요. 저렇게 해서 깨끗이 껍질도 씻어서 껍질은요 말리고요. 껍질하고 같이 해도 돼요. 지저분한 데만 까고. 근데 저는 이제 말려서 차려 먹으려고 해놓고요. 소금 조금 넣고 재료 여기 설명해놨으니까 레시피 써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저기다가 올리브유나 뭐 들기름 그런 거 넣고 하지 마세요. 절대. 그러면 그 비싼 기름이 영양이 다 파괴된다니까요. 아, 근데 유튜브에서도 그렇게 넣고 하고 있어요. 그걸 모르니까 김정옥 강사 만난 것을 행운으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영양이 파괴돼 버리면 먹으나 마나 하잖아요. 그 좋은 기름을. 그러니까 식용유로 하세요. 식용유로 까놀라유나 이렇게 좀 저렴한 걸로 그런 걸로 해야 파괴가 안 됩니다. 저렇게 해서 한 적당하게 한 중약불로 안 타게 최대한 약불로 켜가지고 은은하게 저렇게 부어서 저는 있잖아요. 이제 구운 다음에 어느 정도 익으면 구워지면 뒤집어서 이렇게 녹차 가루를 뿌렸어요. 안 뿌리고 그냥 했어요. 다른 사람은 내가 배우는 데서는. 그런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조금만 먹으면 좀 밋밋하니까 영양을 같이 섭취하기 위해서 뭐 궁합이 안 맞는 게 아니고 좋은 거니까 저렇게 같이 뿌려가지고 먹으면 새싹뿌리도 먹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뿌려서 했습니다. 그래갖고 먹으니까 너무 뿌듯하고 좋아요. 아, 맛있게 생겼죠?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쪽에는 또 저는 깨를, 통깨를 발랐습니다. 저렇게 뒤집어가지고 통깨를. 그리고 이제 안 바른 것도 좀 남겨서 색깔 밝게 보이게 해놓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 맛있게 생겼죠? 저렇게 해가지고 발라가지고 건조기에다가 말렸어요. 제가 한 오후 4-5시쯤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낮에부터 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한참
한참 걸려요. 막 준비하고 나 작업하면서 또 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저렇게 해서 먹어보니까 저렇게 먹어도 맛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거를 말리면 이제 과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과자? 비트 과자. 아! 그래서 애들도 먹으면 정말 잘 먹고 좋아하고요. 맛이 끝내주고 고소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 참기름, 뭐 들기름을 뿌리고 싶으면 마지막에 조금 이렇게 뭐 솔로 발라주시면 좋고요. 그래가지고 말리시면 되는데, 이제 불을 건조기에다가 할 거면은 참기름, 들기름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열을 가하니까. 그래서 햇볕에다 말릴 때는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안 뿌렸어요. 안 뿌리고 그냥 저렇게 해도 너무 맛있으니까 저는 까놀라류 해가지고 이렇게 먹었는데, 진짜 있잖아요. 여러분들 해서 드셔보세요. 저거를 이제 시간이 많으시면 저는 한 뭐 10개 정도 해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다음에 또 한 번 더 할 거예요. 왕팁 알려드립니다. 비트하고 당근을 분량의 재료대로 같이 갈아서 여러분 익혀서 갈아야 돼요. 생으로 먹으면 더 안 좋으니까 살짝 익히세요. 당근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갈아가지고 이 당근 주스를 매일 먹으면 내 몸속에 피떡까지 제거가 된대요. 그리고 간이 어마어마하게 건강이 된대요. 독소가 다 제거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해서 그렇게 드시면 너무 좋대요. 그리고 당근 요리, 당근하고 같이 해서 드시면 또 너무 좋겠죠. 궁합이 그렇게 잘 맞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도 해 먹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건강 음식들을 김정옥 강사가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공부해서 찾아서 공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니까 꼭 만들어서 드셔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 운동하시고 건강 백세 운동 제가 이렇게 올리고 엘빈 건강 체조 올리고 하는데 웃음 치료 운동도 제가 웃음 치료사잖아요. 모르신 분들 그래서 웃음 운동도 매일 하고 사시면 너무 좋아요. 유튜브 김정옥 사진 클릭하면 재생 목록이 있어요. 재생 목록 들어가면 이런 운동 여러 가지 건강 음식까지 건강 정보까지 과목별로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셔서 정말로 행복한 삶, 건강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은 사랑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껍질도 저렇게 말려서 사용하시면 너무 좋아요. 차를 끓여 먹으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랑합니다.